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동안 재치 있는 입담과 또 유쾌한 에너지를 많이 보여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라디오 DJ로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그리고 주위에 뭐 친한 동료 연예인을 보면은 뭐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 같아요. 그런 친근한 이미지도 라디오 DJ로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밤 10시 때가 전통적으로 해외 청취자들이 많은 시간대거든요. 그게 아마 앞선 슈퍼주니어 영향도 있겠지만 그런 그 저희가 추구하는 한류 라디오라는 그런 프로그램 이미지에 그동안 이용기 씨도 뭐 FT 아일랜드 활동이나 뭐 드라마를 통해서 해외 다수의 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류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는 이 키스터 라디오의 명맥과 전통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이용기 씨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발탁하게 됐고요. 그런 의미에서 뭐 지금까지 저희 키스터 라디오가 추구해왔던 그런 기본적인 그 밤 10시 때에 활기차고 재미있고 친구 같은 그런 라디오의 기본적인 그런 정서들을 그대로 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